울진군이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울진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지난 15일부터 덕구 온천호텔에 임시 거주하고 있던 이재민들이 울진군에서 지원하는 임시 조립주택 등으로 이주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르신들 살기 편해야 될 건데. 예. 아이고. 그동안 덕구 온천호텔에 거주 중인 울진 산불 피해 이재민들은 순차적으로 임시 조립주택에 입주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14일까지 남아있던 이재민들은 울진군에서 마련한 임시조립주택 및 LH에서 지원하는 전세 임대주택 등에 입주했습니다. 네. 그래 저녁에 뭐 얘기 듣고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이랬다니까요. 다 교육받고 하면 돼. 한편 울진군은 아직까지 마을회관 등에 임시거주 중인 이재민들도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된 주거시설로 입주할 수 있도록 주택 지원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소된 피해 주택 철거와 화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도 동시에 진행해 복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울진군 피해 조사에 따르면 전파된 주택 252동을 포함해 약 290동의 주택과 창고 등 시설물들이 철거 대상으로 파악됐습니다. 철거 작업은 현재 지역별로 구역을 나누어 울진읍과 북면 덕구리와 하당리 등은 1지구, 죽변면, 북면 신화일리와 검성리 등은 2지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그동안 이재민들을 위해 거주시설을 제공해준 덕구호텔 측에 감사드린다며 주거안정과 더불어 영농지원과 피해지역 복구 등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